캐나다의 독립과 성장. 루퍼츠랜드의 구입, 1870년.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였다. 한국의 16배 되는 거대한 땅을 단돈 720만 달러에 산 것이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달러, 서울 아파트 200채 값임. 알래스카는 아파트 4동. 이로써 캐나다는 서쪽과 남쪽에 미국과 국경을 맞대게 되어 불안해졌고, 북이 49도의 국경을 넘어 미국인들이 몰려올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화, 미국 이주민이 몰려오기 전에 우리도 연방의 영토를 늘려야겠다는. 그래서 캐나다는 서둘러 루퍼츠랜드를 사들인다. 1670년 영국 국왕 찰스 2세의 사촌동생 루퍼트에게 하사된 이 땅은 어차피 영국의 영토였지만 캐나다 연방정부는 연방의 영역을 보다 늘리기 위해 단돈 30만 달러에 사들인 것이다. 알래스카보다 2.5배 큰 땅을 24배 더싼 값에 샀던 것임. 야구선수 윤성민 2년치 몸값은 캐나다 국토의 40%. 물론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영국 자치령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구입한 루퍼츠랜드의 일부를 매니토바라고 명명한다. 밴쿠버를 끌어들이다. 1871년. 북미 대륙의 서부 해안은 18세기 후반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 첫 탐사가 되었고, 제임스 쿡의 항해도이다. 이때 쿡 선장의 부하였던 밴쿠버가 이 일대의 지도를 남기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니 나중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밴쿠버 섬과 밴쿠버라는 도시 이름을 짓는다. 밴쿠버 섬은 경상도와 전체 크기가 비슷하다. 밴쿠버 섬의 개척은 19세기 중엽 영국이 섬 남쪽 끝에 모피 교역을 위한 요새를 건설하면서 처음 시작되는데, 이곳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중 기온이 온난해서 거주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19세기 후반까지 이곳을 찾는 유럽인들은 거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파나마 운하가 생기기 전까지 이곳에 도착하려면 남미 대륙을 완전히 돌아야 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물자와 인력의 수송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 중엽 밴쿠버 섬에서 탄광이 발견되고 밴쿠버시 인근에서 금이 발견되어 골드러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밴쿠버 섬과 밴쿠버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1866년 이 일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는 자치령으로 탄생한다. 그런데 당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 우리 위쪽으로는 알래스카, 아래로는 미국 본토. 우리도 미국 연방에 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글쎄, 우리는 영국령이잖아. 그러자 캐나다 연방은 다급해졌다. 헐, 쟤네들 미국에 붙으려고 한다. 만약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미국에 속하게 되면 북미 대륙의 서쪽 해안가는 온통 미국이 차지하게 되면서 캐나다는 태평양 진출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서둘러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당근을 제시했다. 이 뭐라고? 자네들도 영국령 아닌가? 왜 미국에 붙으려고 들어?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래서 너희도 캐나다 연방으로 들어오라는. 들어오면 너희가 안고 있는 모든 빚을 캐나다 연방이 갚아주겠다는. 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들에게는 보상금도 지급해 줄 거고, 무엇보다 캐나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횡단 철도를 깔아주겠다는. 헐, 철도를 놓아주겠다고?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시였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는 것 대신에 1871년 캐나다의 한 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캐나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은 캐나다보다 훨씬 빠른 산업화로 인해 부유했기 때문에 1870년대에만 캐나다 인구의 약 6분의 1이 미국으로 이주한다. 캐나다 국경의 완성. 1903년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서부 개척운동이 진행되던 때 캐나다에서도 똑같이 Go West가 진행되고 있었으니 이때 서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미국에서도 49도선 국경을 넘어오는 이주민들이 생겨나자 그 와중에 인디언들은 살던 땅을 잃고 보호구역 내로 들어가야만 했다. 쳇 기껏 캐나다를 위해 같이 피를 흘려줬더니 영국놈들도 하는 짓이 미국놈들하고 똑같잖아. 한편 1870년에 공사를 시작한 캐나다 횡단철도는 1885년 드디어 개통되는데 이는 미국 횡단철도가 완성된 지 16년 만의 일이었다. 와, 드디어 완성이다. 그리고 완성된 철도는 동부의 공업지대와 서부의 자원을 이어주고 서부로 향하는 이주민들의 행렬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캐나다 연방은 더욱더 단단히 묶여질 수 있게 되었고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밴쿠버는 겨울에도 온화하다면서 맞아, 캐나다에서 가장 기후가 좋은 곳인. 그리고 그렇게 서부로 인구의 이동이 증가하자 1905년경 앨버타주와 사스케처원주가 새로이 만들어진다. 한편 이 시기 캐나다는 미국의 알래스카 국경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사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처음 구입했을 때 영토는 이러했다. 그런데 알래스카 남쪽 경계선 부근의 강가에서 금이 발견되자 미국인들은 야금야금 태평양 연안을 차지해 나갔다. 이때 훔쳐간 땅이 프라이팬 손잡이와 같다 해서 알래스카 팬핸들이라고 하는데 땅을 잠식당한 캐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03년 협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타협했다. 알래스카 팬핸들을 미국 영토로 인정하되 더 이상 미국은 캐나다의 영토를 잠식하지 않는다. 때문에 캐나다 국민들은 크게 격분했다. 와, 도둑놈들. 캐나다의 독립, 1947년. 20세기 초까지 캐나다 연방은 나라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독립국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1921년까지의 캐나다 국기이다. 영연방 특유의 유니언잭이 포함되어 있다. 즉 대영제국에 속한 자치령이었을 뿐 외교권도 영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고 군대도 여전히 영국군이었으며 최고 사법기관도 여전히 영국 최고 법원이었다. 사실 완전한 독립국이 되기 전엔 대영제국의 식민지였던 곳들은 모두 이런 식의 자치정부 형태였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영토를 보여준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남아공, 홍콩 등등 군사, 외교, 최고 법률 등은 모두 본국인 영국 정부가 맡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만 자치가 주어지는 형태. 그런 캐나다에게 외교권이 부여된 것은 1909년의 일이었고 알래스카 팬핸들을 상실한 이후 여론이 악화되어 그걸 계기로 1909년에 캐나다 외무성이 창설되었음. 영국군이 아닌 캐나다 군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선 것은 19세기 말 남아공에서 터진 보어 전쟁에서였다. 남아프리카에 이주한 네덜란드 이주민들을 보어인이라고 하는데 보어 전쟁은 영국이 남아프리카 모두를 차지하려고 일으킨 전쟁이었음. 보어 전쟁에서 캐나다군이 등장한 포스터이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캐나다군은 영연방의 일부로 참가하게 된다. 처음엔 오합지졸이라고 무시당하던 캐나다군이었지만 비밀 이지 전투에서 독일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는 등 나름 활약했다는 오 캐나다 달리 봤다는 하지만 여전히 캐나다인들은 대영제국의 신민이었고 이들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었다. 1947년 캐나다는 독립했지만 1965년까지는 여전히 유니언잭이 있는 국기가 사용되었다.